우리 오늘 거 7과 한번 해보자. Cops and villains 인데요. Cop이라고 하는 게 경찰을 얘기하거든? 근데 on wheel, wheel이 뭐야? 바퀴라는 거. 너는 휠체어가 아니라 wheelchair이라고 돼. 이게 WH가 히읗 발음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바퀴 위에 있는 경찰관들이라는 건데 한번 보자. 첫 번째, adopt라고 하는 거는 채택하다. assign, 임명하다. common sight, common, 흔한 장면. 그 다음 congested 분비는 deploy라면 배치하다, escort는 순찰하다, 그 다음 patrol 호위하다, refer 뭐뭐를 가리키다, 언급하다. 크게 동그라미 치고 선생님이랑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자, police officers on rollerblades or inline skates are now all common sight인데요. 동사 어디 있을까? 그럼 주어는 다행히? 근데 한 단어만 찾으면 police officer이지. 얘는 뒤에 전명구니까. police officer, 경찰관들인데, 어디 위에 있는 경찰관들? 롤러브레이드나 OR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police officer들은 이다. 자, 뭐래요? 나오는 부사로 없어도 되는 지금이라는 거죠? common이라는 게 형용사로 흔한이라는 거야. 사이트는 명사야. 흔한 광경. 그래서 얘가 보어예요. 비슷한 거, 인라인 스케이트랑 롤러브레이드랑 좀 다른 것 같아. 바퀴가 두 개인가 네 개인가 좀 다. 네 개가 쭉 있고, 바퀴 모양이 어쨌든 그냥 그 타고 다니는 거 알죠? 그런 거를 탄, 이런 롤러브레이드는 흔한 광경이래. 우리나라는 아니야. 근데 이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거든. 이따 뒤에 나와요. 자, 2번 가보자. 2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거 필기를 한번 해볼게. 너네 refer to라는 거 아까 뒤에서 나왔는데? 간섭. refer to as 다음에 명사가 나와. 뭐뭐라고 언급하다야.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to랑 as랑 둘다 전치사로 보면 안 되고 refer to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을까? 여기 봐봐. 얘는 are referred to네요. 그러면 얘는 비동사에다가 refer to가 아니라 refer did니까 PP지. 언급하다가 아니라 뭐야? 언급되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뭐로써 cops on wheels. 이건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얘네들이 cops on wheels로. 자, officer. officers는 그 경찰관들이야. 그 경찰관들은 보통 언급되어집니다. cops on wheels로. 이거 refer to인데 수동태로 가서 are referred to as 이렇게 간 거야. 3번 가볼게요. 3번 동사 어딨니? was예요. Paris, 프랑스의 수도 알죠? Paris가 the first city in the world, 세상에서 첫 번째 도시였대. 자, to 부정사 to deploy인데요. deploy는 배치하다라는 건데 앞에 있는 이 시티라는 명사를 꾸며주로,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 수식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디플로이가 배치하다는데 투 디플로이 하면 배치하는 첫 번째 도시. 뭐를? 캅슨 인라인 스케이트. 경찰관들. 근데 어떤 경찰관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을 배치한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파리가. 됐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잘 필기해 놓고요. 4번 가보자. 4번의 동사 어디 있을까? was created죠. create가 만들다인데 was created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어? 졌다. 자, unit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 묶음을 얘기해. 너네 왜 unit 1, unit 2 이러잖아. 어떤 내용들을 딱 묶어놓은 거 하나의 unit. 그러니까 unit이라는 건 단체로 보면 돼. police unit 하면 경찰 단체는 만들어졌습니다. 전명구가 세 개나 있네요. 보여? In 1998, 1998년에 during 뭐뭐 동안에라는 전치사지. during the soccer world cup 축구 경기 동안에 as part of the parade. as는 또 여기서 뭐뭐로서지. 뭐로서? 퍼레이드의 한 부분으로서. 사실 이게 진짜 경찰관들이 범인 잡으라고 만들어진 유닛이 아니라 원래는 월드컵이 열렸는데 월드컵에서 막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줘야 되잖아. 야, 경찰관들이 인라인이나 뭐지 롤러브레이드 신고 막 그렇게 약간 퍼레이드 하는 거좀 보여주자. 원래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 5번 문장 가보자. 5번 동사 어디 있을까? 워즈지. 그러면 It was popular. 무슨 말이야? 그것은 인기가 있었다. With people of the city. A of B네. 뭐에 뭐에게? 도시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6번 동사 어디 있어요? Assigned. Assign은요. 배정하다, 나눠주다야.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배정되었다라고 봐야 돼. 그 유닛은 배정되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scort. 얘 뭐뭐 하기 위해서 가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일까?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는 형용사적인 용법인데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네?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나중에 그 유닛은 배정이 되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호위하기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트 퍼레이드를 in the city, 그 도시에 인라인 스케이트 퍼레이드를 호위하기 위해서. 인라인 스케이터들이 뭔가 퍼레이드를 해. 그러면 걔네들을 보호해주는 경찰관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됐다. 우리 프랑스 월드컵 할때 우리 그때 퍼레이드에서 경찰관도 인라인 스케이트 했잖아. 걔네들 보고 가자고 그러자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애들 있죠? 걔네가 인라인 스케이트 퍼레이드를 에스콜트하기 위해서 배정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막 중간에 사람들 끼어들고 막 이러거나. 근데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에스콜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 경찰관들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거야.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 동사 어딨어요? 투어야, 얘들아, 투어. 너네 하나 투어, 무슨 투어, 무슨 투어 회사 있죠? 그거 무슨 투어야? 그 무슨 회사야? 여행사지. 투어는 여행, 여행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선 여행하다보다는 여행하는 건 어쨌든 그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순회하다라고 보세요. These skaters. 이 스케이터들. 이 스케이터들은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야? 이 스케이터 타는 사람들은 파리를 순회합니다. 못 타고, on skate, 스케이트를 타고. Every Friday. 뭐할 때마다? 언제마다? 금요일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앞에 호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사람들이 파리를 그렇게 순회하는데 그거를 돌볼 경찰들이 필요하잖아. 거기에다가 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8번 동서 어딨니? 현지 완료 나왔다. Have adopted야. 그럼 have 플러스 PP로 지금까지도 채택해오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겠죠. Since는 그때 이후로라는 거야. 자, 채택해오고 있다. 자, 주어가 뭘까요? 많은 도시죠.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의 많은 도시. 처음에 시작은 파리가 했지만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The cops on wheels system을, 이게 목적이에요. Cops on wheels system을 채택해오고 있대. 그 이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가 뭐야? 위나온. 그 월드컵 때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그 인라인 스케일러로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배정된 거. 그 이후로.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9번에 동사 어디 있을까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는 이시고요. 그럼 진주어 찾아볼까? To patrol narrow and congested street in major city. 얘가 다 진주어야. 가주어 is은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죠. 자, it is easy라는 건 쉽다. 투부정사 하는 것은 쉽다라고 해석하면 돼. 자, for이라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쉽다라는 거야. 투부정사 하는 게 누구에게 쉽다라는 거야. for the police officer이라고 하면 경찰관들에게는 쉽대요. 뒤에 투부정사 하는 게. 자, to patrol이라는 게 우리 주어 자리는 얘들아 명사가 오잖아. 맞지? 선생님 맨날 주어 자리 명사 하나만 찾으라고 하잖아. 근데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올까? 투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 명사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아니, 명사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무슨적인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이야.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요. 패트롤이라는 게 순회하다, 순찰하다. 그러면 to patrol, 순찰하는 것. 순찰하는 것은 쉽대. 그러니까 유럽을 가면 얘들아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되게 좁은 골목들이 많아. 그리고 돌도 우리나라처럼 아스팔트가 이렇게 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돌길이라서 자동차가 들면 덜컥덜컥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그 도시를 순찰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유리할까? 아니요.
아니죠. 뭐를 타?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이리저리 골목골목을 잘 다닐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narrow라는 거는 형용사로 narrow, 좁은. and congested, 붐비는 이런 뜻이야. 좁고 붐비는 거리를 순찰하는 것, in the major city, 주요 도시의 좁고 붐비는 거리를 순찰하는 것은 쉽다. 누구에게? For the police officers라고 하면 경찰관에게. 했죠? 가주어진 조사 기억하세요. 그 다음 10번 가보자. 10번 동사 어디 없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물요? 물. 자, 한번 해보자. 경찰관들. Police officers. 타고 있는 on. On rollerblade or inline skate is 근데 is야 police officer 다음에 s가 붙었는데 are now a common sight. 자, 그 불린대요. refer to 얘를 수동태로 가요. the officers예요. the officers are referred 아, usually가 중간에 들어갔구나. are usually referred to as 그다음 였다였잖아. was 첫 번째 도시 first city 세상에서 in the world 자,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to deploy cops on inline skate 유닛 was created 전면구 3개 in 1998 during soccer World Cup as a part of parade was popular with the people of city 아니 later the unit assign이 배정하다 근데 assign 되었다라고 하면 was assigned 호위하기 위해,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Escort on inline skate parade in the city 어떤 스케일? Paris on skates every Friday 많은 도시 Cities around the world adopt 되어 오고 있어요 Have since adopted Cops on wheel system. 가져와 진주어. Easy for police officer. 자, 이제 투부 동사의 진주어. To patrol narrow and congested street in major city.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자. 자, 1번 주제는 B번이에요. 다음 2번 여기서 첫 번째 보여진 거는 파리스였죠. 그다음 몇 년도에? 1998. 그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건 A번이야. 얘네들은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죠. 두 번째 거 봅시다. 우리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였어? 타미가 갈 곳, 타미가 이사 갈 곳을 찾는 거였어. Did you hear that? 너 데디의 문장 들어봤니? Tommy moved to our town. 타미가 우리 마을로 move 여기서 이동하다가 아니라 이사하다라는 뜻 자주 쓰여. 아, 타미가 우리 마을로 이사한다는 거 들었어? 진짜 우리 이 동네 되게 좋은데.
아, 그가 정말로 이 이웃을 좋아했지. 맞지? 하니까 맞아. He is having a housewarming party. Housewarming party는 뭘까요?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새집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이거를 집들이라고 하는 거야. 집들이. Housewarming에다가 집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를 한대. 잘 됐네. 집 어딘데? His address. address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 주소라는 단어로 자주 쓰여요. 그가 말하기를 그의 주소가 317이라고 하고요. 317 on Rose Street이래요. 그러니까 와, 집 진짜 그 파운테인이라는 게 분수예요. 분수 좋은 뷰 좋은데 이건 아예 대놓고 얘기해줬지? 정답은 B번. 두 번째 갑시다. I have already gained 5 kg this month인데요. 이거 봐봐라. 뭐야? 시제가. 근데 현재 완료는 네 가지로 나뉜다 그랬지. 개, 경, 완, 결. already 있으면 현재 완료에 뭘까요? 틀렸어, 앵무새. already, just, yet 들어간 거 뭐라 그랬어? 개경완결 완료 완료지. 아 완료 맞아요 Just already yet은요 막 방금 한거 이미 끝낸 거 아직 못한 거 이런 게 현재 완료 완료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뭐야? 이미 개인이라는 건 없다야. 자 너네 개인이랑 반대 lose가 나와. 그리고 weight이나 weight는 뭐야? 몸무게야. 내 개인은 없다 하니까 이거는 뭘까? 살이 찐 거예요. lose weight은 뭘까요? 살이 빠진 거야.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나는 벌써 벌써 45kg this month 이번 이번 달 달에 that's why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지. 뭐 원인이다. I've decided to write down everything I do grocery shopping. That's why는 이게 뭐뭐한 이유이다. 내가 결심한 이유야. To write down everything. 모든 거를 쓰기로 한 이유야. 어떤 모든 거? I eat. 내가 먹은 모든 거를 쓰려고 결정한 이유래요. And do less grocery shopping. 자, 하는 건데 less는 덜. Grocery shopping은 식료품점 쇼핑. 뭐 먹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쇼핑을 덜 하려고 한 이유래요. In addition. 게다가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뭐라고요? 할 예정이다. It balanced the meal 하면 무슨 말이야? 균형 잡힌 식사를 먹을 예정이다. 자, 이거 관계대명사야. 균형 잡힌 식사인데 어떤 균형 잡힌 식사야? Which includes grain, nuts, vegetables라고 하면? 포함하다가 아니라 그렇지. 포함하는이라고 해석해야지. 앞에 선행사가 밀이잖아. 어떤 식사? 포함하는 거. grain이라는 거는? 곡물, nuts는? 견과류, vegetables. 야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밸런스 잡힌 식사를 먹을 예정이래요. I will work out. ETC는 etc. 해서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will work out. workout은 exercise랑 똑같아. 무슨 말이야? 나는 운동할 거야. regularly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at a gym. gym이 뭘까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as well. 그리고 또한 until은 뭐뭐까지예요. I lose this 5 kg for my wedding. 자기 결혼식까지. 5kg를 뺄 때까지 자기가 규칙적으로 gym에서 운동을 할 거래요. 문제 갑니다. Why will she not do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안 하는 거. Stop이 아니지. Do less grocery shopping이라 그랬죠? Stop이 아니라 less 좀덜 한다 그랬어. 정답은 C번입니다. 다음 체크.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Lose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들은 거의 주제는
네, A번이에요. 그 다음 리딩 채권에서 단어 시험. 자, 오늘에 해당하는 단어 표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외웁니다. 준비 시작. 옆에 써보세요.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또 옆에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시험지 적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세요. 시험지 안 보이게 하고.
자, 이제 시험 봐보세요.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고 시험 보고 다 보면 채점하고 위에 점수까지 적어줘. 자, 리딩 한번 해보자. 자, 이번 리딩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이거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야? 뭐뭐 할? 때 라고 써가고. 자, be referred to as 이거 아까 했죠? 뭐야?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라고 해석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숙제였네. 채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 첫 문제랑 똑같다. 네. 자, 롤러브레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은 지금 흔한 광경이다. 자, can be seen. be seen 하면 보여지다지. can 하면 보여질 수 있다. made three around the world 하면 그들은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보여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거 나왔네. 뭐뭐라고 일컬어지다 라는 거. 근데 usually가 붙었으니까 보통 caps on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고유명사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경찰관들은 보통 바퀴의 경찰이라고 불린다. 그 다음 파리는 최초였어. 자,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앞에 있는 유시리를 꾸며준다라고 그랬죠? 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경찰들을 배치한 첫 번째 도시였다. 자, 그 유닛을 여기선 부대라고 표현을 했네. 그 경찰 부대는 만들어졌어요. 1998년 프랑스 축구 월드컵의 퍼레이드의 한 부분으로서. 자, it was a part 하는 건 그것은 부분이었다. 뭐의 부분? 마케팅과 홍보의 스트래티지는 전략이에요. 마케팅과 홍보의 전략의 부분이었습니다. 채점하시고요. 자, 그러나 그 부대는 was a huge hit. hit라는 거는 엄청난 인기라고 해석해보자. 엄청난 인기였어. with the crowd. crowd라는 거는 군중이야. 군중들에게. 그 다음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뭐 할 때라 그랬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자, 그럼 뭐 할 때? 자, authority 뭐라고 외웠어요? 네? 당국. 당국이. 당국이라는 거는 그 정부, 정부를 얘기하는 그 정부가 뭐를 깨달았을 때? 인기를, 그렇지. 인기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to make it, 만들기로 뭔로? proper police unit. 제대로 된 경찰 안 되겠다. 이거 인기도 많으니까 야, 우리 인라인 탄 애들 진짜 부대로 만들자. 진짜 경찰로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필기 잘 하셔야지 또 숙제 해오시죠. 자, 동사 찾아볼게요. There are. 됐음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많은 장점들이. 많은 장점들이 있어. 자, 뭐를 하는데? Cops on Wheels의 부대를 그렇지 갖는 데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동사는 can patrol이야. 그 경찰관들은 patrol이 뭐라 그랬어? 아까 나왔잖아 리딩에서. 아, 리스닝. 아니 안 나왔어. 아까 리스닝 시간에 나왔잖아. 순찰하다. 그러면 can patrol 하면? 순찰할 수 있다. 그 오피서들은 거리를 어떻게 순찰할 수 있어요? faster. 빠르게. 더 빠르게. 자, 이열이 나왔으니까 then they walk 하면 그들이 뭐 하는 것보다?
그들이 걷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순찰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자, it is easy. 시끄러. 집중해. It is easy 하면 뭐야? 쉽다. 쉽다. 누구에게?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에게는 쉬워. 뭐 하는 게? 이게 가주어지. 네. 그럼 얘가 진주어인데 뭐 하는 게? maneuver 뭐라고 했어? 이동하다. 그럼 뭐 하는 것? 진주어는 내가 몸무라는 것으로 해석하라 했잖아.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것. among the crowd는 among 뭐뭐 사이에서야. crowd가 아까 뭐라 그랬어? 군중. 그럼 군중들 사이에서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쉽다.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에게는. 그 다음에 does not cause. cause가 뭔데? 야기하다인데 does not cause any pollution. 폴루션은요? 오염이에요. 그럼 얘는 어떠한 오염도 커스가 야기하다라니까 야기하지 않는다. 야기하다는 원인이 되다는데 원인은 넌 생각해봐. 자동차로 이동하면 막 거기에 나오는 배기가스나 어쨌든 연료를 쓰잖아. 근데 이거는 직접 몸으로 다니니까 어떠한 오염도 야기하지 않죠? 네. It cost. 이것은 비용이 동사니까 비용이 든다. 코스트가 가격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용이 들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significantly less. significantly는 뭐예요? 상당히 less. 더 적게 듭니다. 뭐보다? 뭘 유지하는 것보다? 그 부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 근데 뭐를 가진 부대? with police car라고 하면? 경찰차를 가진 부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상당히 돈이 더 적게 든대요.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one major disadvantage. 아까 advantage가 뭐였어? 장점이지. 근데 dis가 붙었네? 단점. 그렇지, 단점이란 뜻이. one major disadvantage는 무슨 말이야? 주요한 하나의 단점은 데디아의 문장입니다. 뭐야? The officer cannot skate on grass. 아니 문장이잖아. 뭐래? 유일한 단점이. 경찰관들이 cannot skate. 탈 수 없어. On grass. 잔디 위에서. So.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동사는 만약에 주어 동사라면 이라는 거죠. 만약에 criminal. criminal이 뭘까요? 범죄자가 run away. 도망간다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요. 뭘 함으로써? pull 위를. running. 달려감으로써 도망을 간다면 an officer on skate.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은 has to give up. 자, has to는 뭐야? 포기하다. give up이 포기하다잖아. has to는. 이거 have to잖아. 해야 한다잖아. 합치면? 포기해야만. 그렇지. chase라는 거는? 쫓는 거, 추격.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만약에 범죄자가 잔디 위에 달림으로써 도망간다면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들은 추격을 포기해야만 한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문단 가봅시다. 자, some cities have tried. 이거 시제 뭐예요? have tried는? have 플러스 pp잖아. 시도하다야. 근데 얘 어떻게 생각할 거야? 시도? 아니 현재로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 그럼 몇몇 도시들은
시드 오고 있다. 캅손 미래. 그리고 자, 두 번째 동사인데 여기 사실 have가 생략이 돼 있어. 그러면 얘는 have failed. 그리고 뭐 해 오고 있어? fail이 뭔데요? 실패하다잖아. 그럼 have failed 하면 실패해 오고 있대. 시도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실패도 해 오고 있대. This was mainly because. 자, this was because 기억나요? 이게 뭐뭐이기? 때문이란데 mainly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게 주로 뭐 때문이래? 뒤에 문장이기 때문이래.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찾아봐. 그 유닛이 was considered to be sexist. 자, consider는 뭐야? 여기다야. 근데 was considered는 여겨지다야. 아니, 이 많은 도시들이 캅손미를 시도를 하는데 그만큼 실패도 해오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유가 뭐라고? 이 부대가 여겨지기 때문이야. 주로 뭐라고? To be sexist. 간이 아프다고. 여자애들 같다고. 니가, 야, 내가 경찰이야. 완전 멋있어. 근데 갑자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면서 이거 타. 이거 타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범인 잡아. 이래. 그럼 하고 싶겠어? 아니요. 네. 아니잖아. 자, 그러면. 자, many officers. 많은 경찰관들은 were not happy. Were not happy. 자, 뭐 하는 게 행복하지? To be assigned. 약간 assigned이 뭐라 그랬어요? 배정하다, 임명하다. 근데 여기는 be assigned 하니까 여기는 배정되는 것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to assign 하면 그냥 배정하는 것인데 to be assigned 하면 배정되는 것. 그 많은 경찰관들은 행복하지 않아. 배정되는 게 to the unit 하면 그 부대로 배정되는 거를 행복해하지 않는데요. They don't. 그들은 생각한데 뭐라고 뒤에 문장을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니? 스케이트를 탄 경찰관은 did not look. 보이지 않아요. tough or macho enough. tough는 뭐예요? 거친. 우리 tough가이라고 하면 되게 남자다운 거 있잖아. 마초도 남자다움이야. 그러니까 아주 거칠거나 남자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enough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보는 사람도 일시정지 해놓고 뒤에 두 쪽 풀고 답 맞출 때 다시 재생 뭐라도 누를게요. 문제 풀어. 채점 한번 해보면요. 1번 주제는 2번이고요. 2번. 자, 나는 어드밴테이지. 좋은 점이 아닌 거는? 이건 디스 어드밴테이지고 캔트로 가셔야죠. 그 다음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는 C번이에요. successful 하지 않았어. 실패한 데가 많아. 그 다음 출연할 수 있는 건 A번이에요. 모든 도시들이 캅손 연설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없잖아. 그 다음 시간을 나타낸 접속 when 다음에 주어 동사야. when I visited Paris 인데요 여기 앞에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뭐야? so 라는 과거잖아. 그러면 when 절의 시제도 똑같이 과거 visited로 가야죠. 네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을 때 어제니까 you called me 로 가고요. 배정되었을 때 근데 배정하다가 assigned 배정되는 거니까 수동태야. when he was assigned. 바퀴 위에 경찰 부대가 만들어졌어. Cops on wheels unit was created. 그것은 대단한 히트였어. 공전력. 두 개 합쳐봐. 바퀴 위에 경찰 부대가 만들어졌을 때 하니까 우리 A번을 when a cops on wheels unit was created 한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 B번 쓰시면 돼. It was a huge hit with the crowd. 네? 네. 청문장 다 보시고 요즘 청문장 점수가 내가 다 보고 있어. 너네 너무 낮아. 제대로 한번 해봐. 그 다음 월요일날에 우리 숙제 뭐 해오는 거야? 문법 그거 풀어오는 거랑 라이팅 교재 꼭 갖고 오세요. 그리고 단어는 선생님이 저번에 넣어준 거에 좀 다른 단어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12야 이제? 12 한번 지금 넣어줄 테니까 혹시 선생님 이번에 달라요 하는 사람은 저기 나한테 카톡 줘.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